내가 말하는 새끼는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 뭔데? 잘 들어봐.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, 두 끼, 세 끼 먹는다 그래서 새끼라 하는 거야, 이 새끼야. 어쩌고 내 말이 맞아요, 틀려요? 아이고, 차차나. 아니, 여자들은 같은 여자니까 편들어서 박수 치는 건 내가 이해하거든요? 근데 형님, 너는 왜 박수 치고 지랄이세요? 왜? 박수 치는 게 오라버니가 뭔 죄가 있거냐? 남자가 남자 편 들어야지, 지랄.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이려 아이고. 웃기냐? 내가 말해놓고 웃겨, 이 새끼야. 지 주제는 아는가 보네. 나는 네 얼굴만 보면은 자다가도 깜짝깜짝 경기를 하는다 내가. 아이고 그걸 얼굴이라고. 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50보 100보야 이 새끼야. 잠깐만, 잠깐만. 이런 걸 어떻게 가치라고 내가. 아이고 혹시 형님 혹시 작은 마누라 안 필요하세요? 내가 이거 빌려드릴 때 갖다 써놓으세요. 전세로 빌려드릴까 월세로 빌려드릴까? 월세? 고마워. 월세라도 데리고 가줘서. 이런 걸 어디다 써먹었어? 맨날 처먹고 자빠져 자고 맨 장구치 이 집안에 뭘 잘하는 게 없어요. 야 너 그러지 말고 나도 유행가 하나 딱 시켜줘. 노래? 그럼 이까지 게? 그럼 지나가는 개 자제분이 웃을 시간에 너 그러면 오늘 여기 잘 됐다. 여기 저 아주 중요하신 분이 왔어. 여기 지금 카메라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. 여기 요 사장님이 SBS 방송국 PD들하고 엄청 친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실용음악과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신 거. 교수님.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네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 카메라 테스트를 딱 거쳐서 오늘 노래 잘하면 음반 취입해주고 가수로 데뷔해준다고 약속했어. 야, 나 그러면 좀 잘 보이게 인사 한 번만 하면 잘 보여. 깍듯하게.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? 근데 서울대학교 음대까지 나오신 분이 왜 저 구석에서 저지랄하고 잡혀져요? 죄송합니다. 오늘 구경 오신 건지 그냥 아유 잘 보여야 되잖아. 인사를 잘 해고 열심히 해. 무슨 노래 할 건데 근데? 나? 우리 보니까 언니들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좀 우르라 열풍아 극산도 아가씨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안 될까? 괜찮지? 괜찮아? 어떻게 삼순이 노래 한 곡 들어보실래요? 입맛에 맞을랑간 모르겠는데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도 박수라도 많이 쳐주세요. 야 그럼 인사드릴 때 남자는 여기 있는 불화를 잡고 여자는 젖을 받치고 불화를 잡고 젖 받치고. 근데 저 누나는 왜 불화를 찍냐 여기를. 언니 많이 굶었어? 불화를 찍던가 말던가 차렷 형예 형예.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려.